대가야 축제와 함께 거행된 대가야 문화예술제는 먼저 관내 초중고생들이 출품한 학생 미술, 서예 전시회의 개관식으로 시작됐다. 곧이어 실시된 종합학예 발표에서는 관내 초중학생들의 사물놀이, 무용, 합창 등 그간 틈틈이 익혀온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하는 장이 펼쳐졌으며 이어 있은 여성 북극단 초청 공연에서는 남도민요와 판소리 등을 공연해 북악당을 가득 메운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흥겨움을 주었다.